오, 야, 이거 본대티어는 거 어떻게 봐. 와. 와. 야, 저기 있어. 아, 머플러가 저 위에 있어. 아, 에스턴 마틴. 와, 이거. 와, 나 이거 제네시스인 줄 알았어. 레이싱에도 바로 갈 수 있는 에스턴 마틴은 GT 끝판왕입니다. 벤티지 GT12고요. 12기통 엔진이 안에 얹어져 있고 레이싱을 할 수 있게끔 배기파이프나 저 스포일러 그다음 안에 롤케이지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고요. 전 세계 걸프 에디션은 딱 다섯 대밖에 안 남았었는데 영국까지 직접 가가지고 무주행 목티로스를 저희가 찾아서 네, 해서 가져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영국 차기 때문에 핸들이 바로 오리지널 차량 쪽에 있어요. 야, 근데 헤드라이트 진짜 예쁘다. 아니야?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예뻐요. 네. 제일 먼저 헤드라이트 이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가지고 예, 놀랐어요. 고속 박혀있는 것처럼. 자, 요 작은 차에 12기통의 엔진이 들어갔다라는 네,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턴 마틴의 고집이 네. 들어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차. 이야, 끝판왕이네. 진짜 끝판왕이야. 야, 너무 멋있다. 요게 원래 이 색깔로 나온 거예요? 어, 원래 이 색깔 걸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이렇게 예, 나온 걸프 거예요? 에디션이에요, 이 차량. 걸프 에디션이에요. 걸프. 그는 이제 걸프. 네, 맞아요. 걸프핸들을 위한 네.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형, 이해해야 돼. 예, 이해하셔야 돼. 그래, 난 이런 차가 더 재밌네. 이 차는 XK140이라는 차고요. 네, 제규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XK140. 예, 예, 예. 50년대 차량이고 문이 문이 없잖아요. 예. 창문도 없어요. 안에서 열어놨네요. 아, 그래도 열리긴 열리는구나. 예. 와. 복원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복원이 그 안에가 실내 상태가 최상으로 이렇게. 와, 대박이다. 이거는 그러면 연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52년인가 58년인가 그랬던가. 와, 50년대 차가 이렇게. 너무 이쁘다. 클래식. 아니야, 맞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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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박 영광이야. 야, 영광이야. 야,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 힘들었어. 좀 쉬자. 그리고 막 함부로 만지지 말고 예. 허락 맞고 이렇게 만지고 예.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 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차량들은 에어컨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 이 안쪽에서 혹시 맞은 실내 차량 어머머머머 열면은 이쪽으로 바람을 쏘고 아. 바람이 아 바람 들어오라고 예. 그 구멍을 따로 만들어.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거. 이거는 뭐 프로젝트 세븐이라고 써있는 차인데 맞아요. 맞아요? 예. 프로젝트 세븐이라는 차고요. 제규어가 예전에 이제 레이싱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르망에서 7번 우승했다고 해서 그 기념을 해서 만든 차가 바로 이 프로젝트 세븐입니다. 와. 네. 한정판이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점이 얘도 이제 수동으로 오픈을 해야 되고 여기 뒤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원래 시트가 원래 한쪽에는 없어야 되는 차예요. 아, 그런 여기만 식으로. 여기만 보호하게끔 돼 있는데 요즘에 아, 그런 식으로. 네. 이거는 그냥 예전 그런 거를 재현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와, 진짜 이쁘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것도 초간지인데, 이거 뒤에 올라와. 네. 와. 안에 앉아서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시동 걸어봐도 돼요? 조심해, 조심해. 안 부딪히게 조심해. 카메라 조심하고. 오. 야, 뭐 찢어주는 줄 알았다가 시냐. 아, 참. 3천? 아. 와. 와, 멋있네요. 근데 이렇게 막혀도 돼요? 와, 이 라인이 너무 이쁘다. 와. 뭐야, 뭐 다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저희 차이쇼를 너무 사랑해주고 우리 연장자격님을 보려고 이렇게 사람분 우리 거짓 인기가 엄청 관람객분들이 이렇게 둘러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까 셀카도 찍고 엄청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인기 많아요. 제가 이 안에서는 GD였죠. 그럼요.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제드래곤. 아, 그럼. 근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예. 우리가 얘기해주면 상관없는데 자기. 제드래곤이라고.
연장 제경이 지드래곤이다. 요런 거는 좀 파면 될 것 같다. 예. 자, 그러면은 저기 맨즈페스타에서 지드래곤을 만나다라고 이제 썸네일 만들면 되겠다. 아, 잘못 했습니다.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아, 잘못했어요. 여러분, 지드래곤입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아, 폰을, 야, 이거. 비싼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돈 있어도 사지도 못한 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구매하신 분이 그 전에도 포드 GT를 갖고 있었어야 되고, 와. 그다음에 각 이걸 사시면 2년 동안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차예요. 와. 네. 2년 동안 판매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영화로도 조만간에 나오는데 네. 맥 데이먼이랑 네.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으로 해서 포드 네. 대 페라리에서 이렇게 만든 영화가 이제 조만간에 이걸 나와요. 아, 그럼 이 차로 촬영을 했습니까? 어, 이 차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차는 아, 이 차는 아니고 예. 똑같은 차로. 예예. 예. 오, 야 이 차는 사실 제가 이제 취미로 RC 생활을 하는데요. 네. RC 바디로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모형으로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차예요. 네. 그래서 이 차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래갖고 뭐 인터넷 사진상으로만 이렇게 확인했었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야.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미국에서. 뭐든지 다 잘 만들잖아요. 보면 전투기도 잘 만들고 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데 유일하게 차는 유럽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좀 그런 건데 네. 미국도 내가 못 만드는 게 아니다. 안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나온 차가 바로 포드 GT예요. 본대를 보여주자. 예, 얘네가 나오자마자 90일 만에 완성을 시켜서 페라리를 몇 회차나 코를 눌러줬어요. 아. 그런 다음에 홀연 사라졌다가 최근에 2009년도에 포드 100주년 기념으로 네. 이 차가 처음에 나왔었고 다시 뉴 포드로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르망 50주년 기념, 르망 우승 50주년이 되는 행사 때 2016년에 이 차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그리고 르망에 복귀하자마자 이 차로 르망을 다시 석권을 했어요. 아, 우승했어요? 예. 와. 이게 얼마예요? 지금 현재 가치는 한 25억 정도 될 겁니다. 예. 25억. 예. 다현이가 예. 다현이가 한 환생을 한 다섯 번 정도 해야 예, 살 수 있는 그런 차. 자, 유다연의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찍고 막 올려주세요. 예, 그 대신 차 이슈라고 같이 올려주세요. 예, 예, 차 이슈라고 같이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예, 찍는 건 자유, 올리는 건 자유. 그 대신 차 이슈 같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맨즈페스타의 그 자동차 전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 사이드 메뉴로 사이드 메뉴로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거 혹은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똥도 안 쌀 것 같아요. 안녕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지프 킴스 커스텀이라고 지프의 킴스 커스텀이 뭐지? 브랜드 이름인가? 네, 튜닝 업체죠. 아 네. 지프 튜닝 업체. 아, 안녕 한번 해주세요 가람씨. 네. 아니 걸로 가라졌다가. 네. 가람씨라고 하지 마세요. 본명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아니야 제 여기. 활동명이 가람이야. 수잔이라고 얘기해. 네. 수잔이라고 부르래. 어? 안녕하세요 모델 송수잔입니다. 송수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그 킴스 커스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지프 차량을 이제 커스텀해서 멋있게 이제 도로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끔 이제 커스텀을 한. 감사합니다. 저기 한번 영희 씨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보고 안녕 한번 해주세요. 여기. 저분은 카메라. 네 압둘라라고. 압둘라예요? 네. 압둘라. 안녕하세요. 네. 야 너 왜 이렇게 말랐냐? 네. 살 뺐습니다. 너무 빼면 안 돼. 어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빠 꼼짝을 못하네. 왜 그래? 상세 설명 부탁드려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괜찮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다이주부. 다이주부요? 2개월 만에, 2개월 좀 넘게 그만에 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예요. 축하드려요. 살 너무 많이 빼지 마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안녕.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진 미소와 예, 아름다운 미모.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로 다 언니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고백할게요. 제 나이는 95년생이에요. 와. 내 고백이... 나이 알아. 내 나이가 어땠어? 수고하세요. 예. 야, 뭐 맨즈페스타에 오신 분들의 표정들이 남자분들의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예, 남성분들의 뭐 스트레스나 뭐 또 이상, 꿈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활력이 없거나 기력이 없으신 남성분들은 다음 페스티벌, 예, 우리 맨즈 페스타에 꼭 한번 오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명 돌파,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항상 보답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기는 송가람이라는 레이싱코너고요. 이쪽은 맥나현. 아, 자기소개 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틱톡의 여왕. 틱톡의 여왕. 이영입니다. 엄마 달린 거 없으세요? 이영입니다. 이영입니다. 아, 우리 맥나현 씨. 안녕하세요. 아,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저기 삼성 부스에 있었잖아요. 네, 몰라보셨잖아요. 네. 삼성 부스에 있었는데 제가 그 우리 영상 찍다가 오늘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 방송하면서 나연이가 전해신 나와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욱 오빠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삼성 부스에 있는 거 보고 갑자기 처음 본 여자마냥 남자들이란 인형이다. 그 인형 남자들이란 그러니까 남자들이란 조금 작은 느낌인데 예. 이것도 참 모델분이 이쁘네요. 차는 모형이고요. 저 여성분은 인형입니다. 저 여성분은 인형입니다. 어쩐지 내가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몰라보시는 건가 뭐지? 이러니까 존재감이 없었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미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미녀분을 만난 적이 있었나 이게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얼굴 인형 보니까 어떠세요? 얼굴이 많이 바뀌었구나.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렇게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가장 선배님. 아, 선배님 한주씨.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아, 유튜브 생방송. 아, 진짜요? 라이브. 관종이랑 관제출 받으러 갔습니다. 아, 예. 우리 다현 언니가 나오는 차이스 알고 있죠? 다들 언니라고 하네요, 다현이한테. 아니, 언니. 네. 지원. 저희가 25살이어가지고. 그러면. 아, 그래요? 9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깎은 게 25인 거죠, 지금? 돼지띠예요, 여러분. 구독! 아니요, 95이야. 아, 구독! 아니야, 아, 구독? 이미 내 나이를 알고 있네. 아니, 언니랑 저랑 나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치. 뭐, 나와도 되나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레이싱분들 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은 이제 특기가 이제 댄스거든요, 댄스. 예. 5, 6, 7, 8. 오빠, 오빠, 꽁딱꽁딱꽁딱. 어디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불러주세요, 저희 냈다. 구독, 구독. 뭐야, 엄청 강할걸? 냈다 불러주세요, 한꺼번에. 구독! 구독! 아, 이거 구독! 구독!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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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조리 그거? 이야, 진짜. 오글거려. 여러분, 차이슈도 안녕하세요. 근데 저 진짜 봐요. 가끔. 진짜요? 왜 언니 욕하는 거 들으려고. 여기가 아무래도 맨즈 페스타다 보니까 여기에 그 성비, 관람객들의 성비를 따져보면은 거의 99대 1 정도, 아니다, 한 90대 1, 한 9대 1 정도 되겠네요. 예. 엄청 많네요. 예, 여자친구분이랑 혹은 아내분이랑 이렇게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저는 모차 타고 다니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마츠다 MX5를 이렇게 구입을 했죠. 예, 구입을 해서 제가 27일날, 이번 달 27일날 차를 가지러 갑니다. 예.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예, 그것 때문에 요즘에 잠을 못 자고 있죠. 미치겠어요. 예. 아, 돌아버리겠어. 너무나도 이제, 설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가지러 가서 차를 사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찍어가지고, 27일날 가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츠다 MX5, 남자들의 로망인 2인승 로드스터를 저희가 직접 제가 드디어 사게 되었습니다. 수동을, 예,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 수동차는 제 인생의 플랜에 없었는데, MX5를 저희가 시승을 한번 해보고, 그때 시승이 너무 유명했었어. 반했어요, 그 차에. 네, 너무 컸어. 네. 타보니 이건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동이라는 차를 수동 모델을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동 모델을 제 인생에 제가 살지 몰랐어요. 돈 주고 다
다현님 각도 좀 바꿔주세요. 너무 심쿵하게 만드네요 하는데 다현이 지금 각도가 심쿵하다고요? 예. 심쿵할 때마다 저의 얼굴을 보시면 되잖아요. 예. 제 얼굴을 보시면은 예. 갑자기 예. 깼다가 이쪽 보시면 깨고 이쪽 보면 심쿵. 제가 벨로스터 시동 몇 번 꺼뜨렸나요? 했을 때 우리 대구에서 시동을 몇 번 꺼뜨렸는 뭐 거의 뭐 엔진 뭐 아작 날 때까지 꺼뜨려 먹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예. 뒤에가 바다일 줄 알았어요 차가. 예. 너무 무서웠는데. 그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벌써 만 명이 넘었어요. 예. 시작한 지 지금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거 너무 감동이야. 너무 이렇게 빨리 오르는 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 공은 옆에 있는 우리 유다현 씨에게 다 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 명의 구독자 분들 중에서 9,990명 정도는 우리 유다현 씨를 사랑하는 분들. 예. 기욱이 오빠의 파워로. 그렇습니다. 이성익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성익 대표님께서 저희를 믿고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 맞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관심도 없습니다. 유다현만 관심 있다라는 거죠. 예. 제 말이 맞다라는 건가요? 예. 1990명. 네.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구독해주지 마시고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같이 네. 구독, 좋아요, 사랑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레이세기야 애드리브였나요? 저희는 뭐 대본 짜여진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 이슈는 촬영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이렇게 한 장소에서 시간을 맞춰서 모여가지고 만나자마자 바로 카메라 켜고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는 뭐 전혀 그냥 짜여진 거 없고 오늘 차 뭔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예. 나는 오빠의 그 진행 능력이 예. 와 진짜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오프닝 멘트랑 클로징 멘트랑 진행을 다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가 또 이상준씨가 또 두꺼비 이상준씨가 또 저희 채널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또 저랑 또 절친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또 홍보해줬고 우리 상준이가 참 착한 아이죠. 네, 상준이 채널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예, 네,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자 불륜녀 김치녀 된장녀 악녀 전문 배우 우리 다현씨 예, 네, 맞습니다. 그 다현입니다. 예, 네. 연기할 때 김치녀 된장녀 뭐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시키는데 그 이유는 현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주는 생긴 게 착한 여자 하기는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살라고 일해서 먹고 살기 힘드네요. 한의사 연기가 엄청났었죠. 예. 유다현 씨가 한의사 연기를 하고 나서 반응이 좋고 예. 많은 분들이 또 유다현 씨 의사랑 어울린다 그래서 지금 진짜 실제로 강남에서 불법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연구 받으실 분은 저한테 입술 색도 바꿔드리고요. 예. 강남에서 지금 불법 한의사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빠른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연장재 위원님이십니다. 아, 우리의 히어로. 와. 예, 우리의 영웅. 예, 우리 정말 자동차 컨텐츠를 할 거면은 연장재 경을 통해서 해야라 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로. 예, 우리 연장재 경. 지금 오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있는 얘기죠. 있는 얘기죠. 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네. 지금 연장재 형님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 너무나도 오늘 수월했고 멘즈페스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고 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뭐 이 역사가 깊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좋았는데 사실 우리 주최자 입장으로서는 네. 적자가 많이 났었죠. 아,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네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지만 네. 또 언젠가는 네. 예, 이렇게 또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예, 언젠가는 이게 이제 서울 모토시보다 더 커져서 네. 예, 또 우리나라에 이런 페스티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연명을 했으면 좋겠다. 네. 예, 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행사 취지는 사실 이런 문화를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이 문화가 이제 해외에는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이 문화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숨어있는 차들을 제가 끄집어내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또 이제 재력가들 분들은 이제 표현하거나 뭐 내가 있다는 걸 감추다 보니까 네, 그거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아마 다음에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차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 라이브 방송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연장재경님께서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이 진짜 뭐 월클까지는 아니어도 클래스가 많이 올라갔다. 네,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의 차이쇼 더욱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구독자가 저희 만 명 넘었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두 달 조금 넘기만에 만 명이 됐습니다.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예, 앞으로의 저희 행보에 대해서 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지인분들, 이종 사촌의 8천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구독, 유도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사랑 이제 저희가 보답해 가면서 채널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장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방송 같이 할 테니까 그때 또 뵙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안 계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잔이 아직 안 잡니다. 아, 너무 웃겨, 잔이. 오늘의 명언이었죠, 잔이. 예, 고맙습니다. 잔이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남녕 감사합니다. 안녕.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